지고 싶은 사람만 하여 지고 싶네요. 야, 상대도 전적 좋아. 14승 3패 기능법을 까먹었습니다. 자, 상대는 프로토스고요. 자, 할까요? 엔덤 유저입니다. 지게 해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자, 지는 법을 이제 까먹었기 때문에. 아이고, 뚱망치님 또 만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현재 저는 12승 0패인데, 야, 상대도 근데 자신감이 넘치나보네, 이거. 긴장해야겠습니다. 지지요. 도보로도 찍어주면서 이제 앞마당 먹어주는 식으로 한번 가보자고. 스타만 할 거면은 근데 컴퓨터 사양은 엄청 안 높아도 되죠. 스타가 이제 사양이 높은 게임이 전혀 아니니까요. 아! 다행이다. 하이. 좀 후루를 좀 몰아내주면서 이제 상대 빌드를 파악을 해주는데 상대 위치 확인 완료. 게이트 플레이입니다. 어? 야, 내가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이거? 잠깐만. 이런 식으로 교대. 잡아주고 싶은데 근데 야, 깔끔하게 일단 잡았고요. 깔끔하게 이거 한번 저글링. 질럿에 대한 피해를 좀 최소화를 합시다. 질럿에 대한 피해. 자, 저글링이 나오거든요, 이제. 깔끔하게. 뒤로 좀 들어갈 준비 하면서 잘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좀. 하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상대가 근데 질럿을 역시나 또 빼돌렸습니다. 이거를 또 파악을 했고요. 또 유리하네. 자, 약간의 이제 허세를 해주자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피해를 줄 준비. 질럿 한번 또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자, 압박을 좀 강하게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유리하게. 상대가 이제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게 말이에요. 저는 후속은 온리 드론이거든요. 이러면서. 카드깍자 체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체리님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아이고, 재밌게 잘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럿이 꾸준히 찍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또 잘 추가해줘야겠어요. 저글링을. 술도만 까여있는 상태라 상대가 한 번 더 강하게 올 수 있겠구만. 이거 일 한번 해줄 거고요. 자, 코어가 이제 천천히 올라갑니다. 상황은
성장이 괜찮죠, 일단. 자, 질러 슬슬 나온단 말이야. 이거를 잘 받아치는 게 중요하겠어요, 일단은. 어, 오버로드 두 개 찍을 뻔. 자, 어디로 갔을까나, 상대가. 가스 한번 잘 파줄 거고요. 스타게이트랑 게이트 올라갑니다. 오버로드 적절하게 뚫어주면서 히드라리스크댄 가도록 할게요. 히드라리스크댄 가스부 채취. 자, 캐논을 더 지어주고 있는데 상대가 이제 또 되게 무서운 거죠. 저의 체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에어를 한번 더 가줄 거고요. 최대한 이제 원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만 이제 좀만 더 보충을 해주면은 아주 훌륭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한번 파주면서 스톱을 찍어주고요. 허세어가 날아오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제 히드라를 딱 적절하게 찍어주면 됩니다. 어, 이준님도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발업 질럿이 또 올 거기 때문에. 자, 상황이 너무 괜찮은걸요, 일단. 가스도 좀 타주고. 힘들어. 일꾼 보충 기준은 이제 초보님 감사합니다. 저는 눈대중으로 합니다. 오늘도 늦었네요. 승목 괜찮으세요? 아이고, 호보니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지금은 이제 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대중으로 하는데 이제 그 항상 보면은 적절한 숫자는 한 60 중반 정도 일꾼. 항상 이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지? 야, 질럿이 한번 나왔나 본데 이거? 자, 커세어 잡혔구요. 질럿이 도망갔나? 얘들 한번 쳐주고 생터를 한번 먹어둘 준비하겠습니다. 커세어도 잡았단 말이지. 근데 널커, 아, 럴컵이 좀 느린게 이제 사업을 먼저 찍어줘야 돼가지고 살짝 느릴 수밖에 없겠구만. 오버로드도 좀 펼쳐줄 준비할게요. 가스가 좀 많이 필요하니까 센터 멀티 한번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약간 이제 오버소급 되고 상대 체제를 잘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저는 가스를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딱 공일업 됐고요, 상대. 그래서 이제 센터를 먹어줄 거고 질럿이 슬슬 나옵니다. 이거를 잘 따라가고요. 위로 돌린 것 같은데. 자, 위로 돌렸죠, 여기. 여기서 이제 한번 잘 싸워주면은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맵팩처럼 잘 펼쳐놨기 때문에 충분한 수비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질럿을 먹어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이제 밀봉을 하기 위해서 여기도 해처리. 여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야, 센터를 확인해버렸는데 상대가 이거? 여기도 오버로드 좀 체크해줄 거고요. 질럿을 깔끔하게 먹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보충 한번 시원하게 해줄 거고요. 여기 해처리도 추가. 자, 질럿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최대한 블로킹을 해줄 거고요.
네? 이제 다크를 확인을 해버렸습니다. 가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거고요. 널코 업그레이드까지만 좀 기다려 봅시다. 널코로 이제 밀봉을 야무지게 할 예정이에요. 이번 게임은. 그래서 이제 가스를 좀 많이 먹어주고 있죠. 자, 한 부대 동시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미네랄이 좀 부족하구만. 한번 볼까? 이것도 이제 한번 제거를 해줄 거고요. 하이템플러가 이제 슬슬 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잘 받아쳐줘야겠죠, 그러면. 몰래 근데 버로해도 될 것 같은데? 스탑 넣고? 스탑 넣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가스 한번 파주고 옥저버가 떴구만. 이러면은 한번 잘 막아줄 준비 해줄게요. 야, 상대도 병력이 근데 좀 많기는 하다. 이거 많아가지고 좀 다 녹아버렸는데 일단 약간, 야, 너무 드론만 찍었다. 이거 살짝 위험하다. 지는 법이 이거 생각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히드라 좀 와가지고 드론이랑 시원하게 한번 싸워주자고. 그러면 시원하게. 자, 드라곤만 먹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오, 큰일 날 뻔했다. 자, 여기도 이제 제거. 핵 아님. 자, 일단은 여기도 좀 알아보려고. 상대가 좀 당황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 멀티도 한번 먹어주자. 밀봉을 이제 강력하게 이쪽을 예정이고요. 이쪽은 이제 썬큰으로 적절한 이제 대비가 돼 있을 거고요. 축구를 좀 막아주겠습니다. 육진에서 돌리면서 널커반 밀봉. 반대쪽은 이제 썬큰으로 좀 틀어 막아줄 거고요. 가스도 잘 먹어줬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 히드라를 예, 정면이 좀 잘 배치를 해줘야겠어요. 근데 이제 공간 밀어주고 널커를 좀 많이 보충을 해야 되고요. 그 하이템플러 한번 제거를 해줍시다. 이런 식으로 드라군 비율이 좀 깨졌어가지고 상대가 이제 나오는 데는 좀 많이 버겁긴 할 거예요. 여기도 이제 썬큰 좀 잘 지어놨고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제 하이브 요거로도 좀 뚫어주고요. 본진에 뭐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오호! 아비터! 아비터? 야, 이거는 이제 상대가 밀봉될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아비터를 가주는 선택. 이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약간 할로시까지도 이거 쓸 수도 있겠는데. 상대가 대비 좀 잘 해줘야겠다. 그런 보충 좀 신경을 써줄게요. 정면을 이제 못 뚫겠다고 상대가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타이어를 올리면서 시야구를 좀 잘 해놔야겠습니다. 일단 이쪽에도 이제 시야구 잘 해주고. 이게 어? 안 맞았는데? 스포지 쿠쿠카쿠님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물결표 너무 계시다고. 즐거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비터가 어디 있을까나.
4부터 하나씩 이제 붙여주고 찍어줄 예정이고요. 페로사이트 아비터를 근데 찾아야 되는데 이거 그래야지 좀 효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내가 좀 찍어주고 한번 들어가서 수색 한번 해볼까? 페로사이트 한번 걸어줄 거고요. 소급 셔틀까지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비터 어딨어? 아비터 여기 있죠? 자, 페로사이트 소급 셔틀까지 스커지 이제 좀 잘 노려줘야겠습니다. 정면 뚫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아비터 여기 있어요. 아비터를 노려주는 게 중요한데 여참 이제 셔틀까지 이거 못 노릴 것 같은데. 오, 반응 느리면 자 리버까지 찍어줬습니다. 시간을 어느 정도 벌었죠. 마나가 이제 또 쌓으려면은 시간 오래 걸리는데 상대 업그레이드 잘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로 이제 좀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데. 자, 히드라도 이제 근처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메꿔줘야겠구만 이거. 자, 초기화. 자, 럴커로 이제 다시 초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걷어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스터지 이것도 아비터 있을텐데 아비터가 어디 있을까? 어, 여기 있죠 아비터. 자, 시약보를 야무지게 잘 해놓을게요. 안소공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비터는 얼마나 맛있으길래 이름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비터의 위치가 일단 노출이 됐는데 퀸이 여기도 퀸을 좀 찍어줘야 될 것 같고요. 퀸 범준식님 감사합니다. 자, Sun Yun Alpha list up and monitor please. 아이고, I love you. 감사합니다. 아비터!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라도 잡아주자. 아유, 감사합니다. 널커 변신 또 다시 해줄 거고요. 자,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리콜이 여기 있고요. 힘도 이제 다시 찍어줬습니다. 계속 이제 뚫어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아비터를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주 나이스하고 그러면 또 나올 때가 됐는데. 자, 슬슬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여기 나왔죠. 페러사이트 한 번 더 달아놓. 자, 다시 달아놨고요.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어. 정면에 럴커는 이제 다시 추가가 됩니다. 저는 이제 병력이 또 계속 쌓여 나가고요. 야, 그래도 좀 많이 걷어냈네 상대가. 하지만 다시 추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비터가 이제 나오려면 만화가 많이 필요한데 아비터가 여기 있네요. 상대가 이제 그 한번 신경을 쓸 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스퍼지 숫자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자, 여기서 도망가지 못하게 끈적이 한번 묻혀주고요. 어? 아, 야, 왜 공격을 안 하냐. 까비. 이건 좀 아쉬운데. 여기도 이제 또 있죠. 다시 럴커 보충. 스커지가 많습니다. 한 번만 떨어지자. 야, 아비터 어디 갔어? 여기 있구만. 한 번만. 근데 이제 레이더망이 너무 두텁죠. 일단 가볍게 4마리 정도만. 자,
아주 제거했고요. 웰커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웰커는 이제 계속 보충이 되죠. 웰커는 이제 잘 눌러주고 있습니다. 야 근데 열심히 제거해주긴 하네 상대가. 어떻게든 아비터가 또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커지도 있죠. 어, 자 이거 제거해줄거고 여기를 잘 주시해야 됩니다. 이 콜을 어떻게든 떨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상대가. 아비터 안 나와? 아니면 아비터가 또 있나? 내가 못 본 아비터가 있나? 없지 않은? 내가 모르는 아비터가 있을 리가 없는데. 타겟이 없잖아. 리버 하나 나왔고요. 여기 계속 보고 있긴 한데 아비터는 안 나왔는데 가스라도 이제 좀 계속 파주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지워주고요. 대충 맞다. 자 페로사이트 한 번 더. 브루들링 업그레이드도 한번 해줘야겠는데 이거. 자 사방에서 갈게요. 사방에서 이거 또 아비터 한번 또 제거해줄 예정. 이스네 한번 걸어주면서. 자 제발 제발 또 죽었어요. 또 힘들게 뽑은 그 아비터인데 또 죽어버렸어. 이게 또 끝날 것. 야 열심히 제거해주고 있네 근데. 자 다시 얘들아 계속 찍어서 옵니다. 멀커 변신 계속 해줄 거고요. 야 그래도 좀 라인이 좀 얇아지긴 했어. 위에 거 좀 끌어와야겠다 이거. 흔적이 좀 묻혀준 다음에 붙여보 제거. 동덕국민 감사합니다. 자, 하이 선진티. 아유 또 감사합니다. 옵저버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옵저버 제거. 아비터를 또 찍어줘. 근데 그 와중에 부족한 널커가 이제 다시 추가됩니다. 이거를 근데 이걸 안 나가네 상대. 생각해보니까 상대 근성 있는데. 어? 어? 셔틀 스커지도 꽤 있습니다. 다시 찍어놨어. 견제. 어? 네, 아비터 또 나왔네. 오 내 네, 레이더망을 피했단 말이야 이거. 또 죽었어요. 자 이렇게 또 GG가 나와버렸네요. 수고요. 김석 테란 해볼까? 오 토스악기. 그럼 오 아유 감사합니다. 나 왜 화나게 함. 자 테란이 예영아님 감사합니다. 예영님도 2,000원 감사합니다. 어 팔은 이제 괜찮긴 합니다. 괜찮아졌어요. 많이 답답하셨죠? 많이 답답했을 것 같긴 해. 근데 어 별로 밥 먹으면서 하느라. 아하 어쩐지. 이번에 뭐 해볼까나. 자 버드심. 아 야 게이트 약간 이런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한가 삐끗하는거. 오호 만난거 드셨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드라군처럼요. 자, 드라군을 녹여주겠다. 상대 드라군이 좀 살살 녹긴 했거든 아까. 오, 올려주면서 무난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상대가 어떤 식으로 하려나 궁금하네. 드라군 찍어주고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찰이 좀 느리구만. 진영님도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슬슬 이제 앞마당 먹으러 갑시다. 대각인가? 오, 딱 왔어요. 대각선은 아닌 것 같고. 리소스 지어줄 거고요. 정찰 한번 갑시다. 하이. 깔끔하게 잡아줬습니다. 가로 아니면 세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아비터 얼려지는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꽤 깁니다. 한 1분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여기는 아니고요. 대각선? 대각의 냄새가 좀 난다. 걸쳐 나왔죠? 걸쳐 떠버리네 이러면. 벌처 떠버리고 이 벌처를 잘 찾아서. 자, 여기 일단은 들어가죠. 그러면은 퇴로를 좀 봉쇄를 합시다. 봉쇄. 오, 야, 상대도 좀 예리하다. 근데 약간 그 살기 감지를 해버렸는데. 벌초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마인? 오! 탱크? 상당히 공격적이고. 마인업 됐죠? 아! 아, 탱크 하나 마린에. 마린에 드라군 두 마리. 아, 좀 그렇네. 걸쳐 드랍 같은데 이거. 아까 붙게 냄새 나는데 이거. 자, 마이너이 됐고요. 벌처 드랍을 조심해야 되는데 드라군이 죽어가지고 그게 좀 살짝 변수다. 드라군이 죽은 거 저버를 찍어줘야 되겠고요. 살면 줘야지. 다크 드랍이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약간 희망을 품고 들어가는 드랍이기는 한데 말이죠. 과연 엠베 이제 지워줬고 벌쳐있고요. 터렛이 오호! 요놈바라 좀 느리네? 그러면 혼나야지.
스캔이 있어도 자 이 정도면은 이제 피해 많이 주고 많이 흔들어 줄 수 있어요. 드랍은 아니라는 거 확인했고요. 이거 좀 끊어주면서 천천히 하면 되겠구만. 드랍 아니죠. 이쪽을 찍어주고 오 뭐야 아카데미까지는 깨주고 싶은데 여기까지 잘 털고 가요. 어? 아! 나이스! 아주 나이스. 일꾼 한번 뺏어볼까? 마나 좀 모아가지고. 어? 야 뭐야 트리플 먹었네? 잠깐만 이거 좀 방심할 순 없겠는데? 아 터졌네. 자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압박 한번 잘 줄 건데 트리플 한번 다시 찍어줄게요. 트리플을 좀 잘 먹어놔가지고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 이거 날인 없잖아. 안내가지고 타이트하긴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잘 먹어줄 거고요. 오, 야 이거 좀 근데 잘못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앞으로 일단은 갈 준비 한번 해줄 거고요. 준비 한번 잘 지어주고요. 일꾼을 잘 뺏을 수 있어야겠는데 이거. 트리플 한번 잘 지어주고 해주고. 야 이게 안 깨지네. 멀티도 이제 안전하게 잘 먹어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업그레이드 잘해주고 마나가 126 정도. 영광님 또 2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도망가지 못하게 깔끔하게 하나 144 뺏기만 하면 이제 안정권인데 제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터렛이 없어야 돼. 자 눈앞에서 뺏겼죠. 자 안전하게 돌아가는게 목표. 일단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눈앞에서 이제 그 뺏겨버렸단 말이죠 상대가. 야 여기 한번 오는 것 같은데 이거. 허허 요놈 봐라. 자 상당히 무서운 친을 추격을 하네. 이거 드랍십 찍어서 올 것 같은데. 자, 눈 잘 쓰마. 블럭킹 좀 추가 해주겠습니다. 상대도 이제 트리플을 잘 해놔가지고 방심할 순 없구요. 커맨드 일단은 지어주고 있고 이런거 좀 잘 드랍십은 이제 이 정도면은 강하진 않을 것 같고요. 커맨드가 슬슬 완성되기 때문에 아비터도 한번 여기도 한번 그리고
이제 일꾼도 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발업도 됐고요. 업그레이드 잘해주고 있고. 킬러.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방송 보고 오랜만에 스타했는데 초보방이 다 사기방이네요. 간호사님 또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초보방은 진짜 초보이거나 초보를 노리는 방이거나 둘 중 하나죠. 후자에 당하셨네요. 자, 항상 이제 상대방 전적 확인은 필수란 말이죠. 그래서 상대가 안에서 뭘 준비하고 있을까? 샵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뺏기는 했는데 뭐라지? 아비토도 이제 잘 끼워주고 있고. 탱크 한번 이제 야 낚시해주겠다. 이거는 뭐 대응하기 쉬워요 그냥. 오야 근데 좀 강력한데? 여기도 멀티 활성화 좀 잘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뺏기는 했는데 뭘 하는 게 좋을까나. 상대 나오는 거를 잘 막아주기는 해야 됩니다. 팩토리 쪽을 가기는 가야 될 것 같고. 저도 지상군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상대 한 방이 트리플을 잘 먹어서 강력하기는 해요. 사실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돼. 그런 초보방이 아니고 가스 소진되어 있고 미네랄 겹쳐 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사기맵에 당하셨구만. 형님 비밀성연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크크크님도 감사드리고요. 지라 토러스 바이온이 가자고 치료당하는 딱딱이.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팩을 올려가지고 탱크 위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가스를 좀 많이 채취해주도록 합시다. 자원을 좀 많이 먹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쭉쭉 추가. 상대가 이제 다 보고 있습니다. 아머리랑 이제 서클 같은 것도 계속 추가해줄 거고요. 뭐야? 아이고 멀리서 때리네. 여기도 활성화. 오늘은 제가 셀프로 오 드랍십은 SCV가 잘 맞죠. 프로브는 이제 원샷 원킬이 나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이거 한번 잘 싸워줄까 일단. 자 상대가 나오는 타이밍을 좀 잘 겹쳐가지고 살짝 한번 이제 EMP 뭐 어른을 썼으니까 괜찮고요. SCV가 이제 또 이런 거 잘 맞거든. 자 여기까지 너무 잘 소모를 시켜줬는데. 야 근데 그 전에 GG가 나와버리네요.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테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조급할 수밖에 없지.